이미 공단에 들어간 투자 금액이 1조 원이 넘는 상태에서 앞으로 발생할 영업 손실까지 따지면 피해 금액은 수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입주 기업들은 우리 정부의 성급한 결정 때문이었다며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욱 기자입니다. 지난 2003년 개성공단 착공 이후 정부가 지금까지 부지 조성과 도로 전력시설 건설 등에 투자한 금액은 4,577억 원. 입주 기업들이 건물과 생산 설비를 갖추는 데쓴 5,613억 원을 더하면 개성공단 투자 금액은 1조 190억 원에 달합니다. 이번 북한의 자산 동결로 이들 투자 금액은 회수가 어렵게 됐습니다. 160여일간 가동이 중단됐던 지난 2013년의 경우 공단 입주 기업들이 신고한 피해액은 1조 566억 원이었습니다. 이후 기업들의 추가 투자분, 증가한 생산량 등을 고려하면 이번 조치에 따른 피해는 수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124개 기업뿐만 아니라 거기에 협력 기업들은 매우 영세하기 때문에 협력 기업들의 연쇄 도산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나마 제품과 원자재 등을 가져와 피해를 줄이려던 입주 기업들은 자산 동결 소식에 아연실색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일방적이고 너무 성급한 그런 결정에서 비롯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가 책임을 져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기존 대출을 상환 유예하고 긴급 경영 안정 자금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생산 설비를 사실상 몰수당한 데다 생산 중단에 따른 거래처 단절 등 영업 손실을 막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며 입주 업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SBS 송욱입니다.